자, 계속해서 부가의 문문 이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볼까요? 부가의 문문 태그 퀘스천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태그는 뒤에 붙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붙여놓는 질문이란 뜻이에요. 자, 세 개의 예문 보겠습니다. The boys are playing a game. 남자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Are they? 아니니?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Jenny loves pizza. 제니는 피자 엄청 좋아해. Doesn't she? 아닌가? 안 좋아하나? 그 다음 You didn't go out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외출하지 않았었어. Did you? 외출했었냐? 자, 그러니까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을 보고 태그 퀘스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약 600m 앞 시속 화면을 좀 45km 바꿔서 정상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거기 마찬가지로 몰랐던 내용이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부가의 문문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뭐그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냐? 이런 거 자신의 의견을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참 거짓. 나는 그녀가 의사라고 알고 있는, 그녀는 의사다. 안 그래? 이런 거. She is a doctor, isn't she? 이런 거. 알고 있는 사실에 참 거짓 여부를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동의를 받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뭔가 동의를 받고 싶을 때, 우리 뭐 놀러 나가자. 안 할래? 이런 거 있죠. 우리 놀러 나, 우리 밖에 자전거 타러 나가자. 안 그럴래? 이런 거. 이럴 때 사용하는 의문문, 태그 퀘스천이라고 하고, 평서문 뒤에 붙어 있는 최대한, 이 말이 좀 중요해요. 부가의 문문은 어때야 된다? 최대한 짧아야 됩니다. 최대한 짧은 의문문을 부가의 문문. 그래서 부가의 문문을 최대한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안만 길어봤자라든지, 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are not 같은 것들은 무조건 aren't로 이렇게 줄여 쓴다든지 is no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 의문문 했을 때 무조건 isn't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뭐 am not 같은 경우에는 줄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am not을 써야 할 자리에는 aren't를 대신해서 쓴다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에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안만 길어봤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re not은 무조건 aren't, is not은 무조건 isn't,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am not을 써야 할 자리는 aren't 이런 걸 쓴다든지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그냥 볼게요. 우리말로 뭐 제인이란 사람이 친절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의견은 그런데 아니니? 이런 거 이런 게 부가 의문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받는 거죠. 너는 매주 피아노 수업을 받잖아.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이클과 제임스는 수영을 할수 있다라고 나는 들었는데 혹시, 아니,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할수 없다. 혹시 할수 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 잘생겼잖아. 아니냐? 이런 것들. 요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부가 의문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앞에 문장이 잘 봐야 돼요. 앞에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뭐 미리 좀 얘기하면 앞에 문장에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지 아니면 하다시라서 do나 does나 또는 did가 들어있는 문장인지 아니면 조동사가 들어있는 양념씨가 들어있는 문장인지에 따라서 부가 의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문장에 not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not이 들어있으면 여기 not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낫이 없네. 여기 낫이 없으니까 여기는 낫을 넣어야 되겠네. 여긴 낫이 없죠? 제인은 친절하다라는 말을 할 때, 낫이나 네버 같은 거 집어넣을 일이 없죠? 뭐, 합시다. 제인 이즈 카인드. 이렇게 할 테니까. 오케이.
Jane is kind 할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여기에 not이 안 들어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부가의 부분은 어떻게 되냐? Isn't Jane 하면 안 된다 했죠.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했으니까 Isn't Jane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Isn't she? 이렇게 부가의 부분 Isn't she가 왜 나왔느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가 be 동사고 not이 안 들어있으니까 not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줄여서 is not 이런 것도 안 된다 했어요. is not Jane 이런 거안 됩니다. 반드시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해서 와야 되고 not 집어넣고 be 동사 Isn't she? Isn't she? 뒤에 생략된 말은 Isn't she kind? 이런 거겠죠. 오케이. 요것들, 네 문장도 이제 실제로 이제 영어 문장으로 하면서 부가의 부분 이런 거 붙이면서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영어는 매주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 너는 받는다. 요거 테이크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요거네. 그 다음에 마이클과 제임스는 수영을 할 수가 없다. 수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수영하다랑 하다시가 있으니까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 들어있고. 그다음에 나는 잘생겼어. be 동사네. I am handsome 이러죠. I am handsome. 뒤에 잘생기지 않았니 하고 싶으면 원래는 am not I 해야 되는데 am not은 쓸 수가 없다 했죠. am not 쓸 자리에는 aren't를 써서 aren't I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부가의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오케이. 위에 여기에 이 문장들 여기서 밑줄 친 부분들을 이 부분에 not이 이 표현을 할때이 부분을 표현할 때 not이나 never가 있으면 여기는 없으면 참 없으면 여기다가는 not을 넣어야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긍정문이 이런 문장을 보고 긍정문이라 그래. 긍정문의 부가의 부분은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이렇게 not이 들어있죠. 이 부분에 not이 들어있어요. 부정문이면 원래 문장이 부정문이면 not이나 never 같은 게 들어있으면 여기는 집어넣으면 여기 not이 있으면 여기 not을 넣으면 안 된다. 여기 not이 없으면 not을 집어넣고요. 여기 not이 있으면 여기 not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여기 not이 들어있네. Mike and James can't swim. Can they?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문장이 부정문이었으면 부가의 부분에는 긍정, not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하고 그에 맞게 부가의 문문을 만들면 된다. be 동사였던가, 일반 동사 do, does, did였던가, 아니면 will이나 can이나 should나 must 같은 게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에 사용되는 주어는 반드시 앞에 문장에, 앞 문장에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보면은, 요거 누가, 이거는 주어가 길죠. 근데 얘를 이 속에 다시 집어넣을 땐 반드시 데이로 바꿔서 썼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가의 문문에 쓸 때는. 오케이, 제인 같은 경우에도 제인 이즈 카인드라고 표현한 다음에 여기에 아니니 할땐 이즌트 해놓고 얘를 반드시 쉬로 바꿔서 써야지. 여기에 이즌트 제인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부가의 문문에 다시 사용되는 주어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를 해야만 해야지 그래야지 최대한 짧아지겠죠. 부가의 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실제로 부가의 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친절합니다라는 표현은 Jane is kind 했죠. 그 다음에 얘는 she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인데 여기 not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isn't she 해놓고 여기 생략된 말은 isn't she kind죠. kind를 쓰면 안 되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익힐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뭐가 생략되었는지는 생각하셔야 돼. Is she kind?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부분은 그 제인이 친절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싶어서 isn't she kind? isn't she?라고만 해야 돼. kind 쓰면 틀립니다. 부가의 문은 길이가 반드시 최대한 짧아야 된다. 요게 뭐 얼토당토한 게막뭐 doesn't 이런 거 오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is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 not이 없으면 여기 not을 반드시 넣고 줄였어야 된다 했습니다. isn't she?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 안만 길어봤자 안 하고 이렇게 쓰면 이것도 틀린다 했습니다.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했고, 얘는 원래는 쓰면 안 된다. isn't she kind? 친절하지 않니? 오케이. 그래서 Jane is kind. isn't she? 친절하지 않니? 제인 친절하잖아. 친절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너는 매주마다 무엇을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 아니니?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다 붙여야 되겠죠? 네가 받는다라는 표현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you take. 그 다음에 피아노 lessons. 그 다음에 매주 every week. 까지 일단 했죠. You take piano lessons every week. 자, 그럼 봅시다. 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고 두죠. 그리고 not이 여긴 없죠. 그러면 여기에 부가의 문, 이런 뜻을 가지는 부가의 문은 뭐가 돼야 되겠다. 먼저 대답해 봅니다. Don't you? 뭐 생략된 말은 don't you take 뭐 피아노 레슨즈 너무 기니까 한번 길어봤자 don't you take them every week가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둔데 not이 없으니까 don't you?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이미. don't you? 아니니? take piano lessons every week. don't you? don't you take piano lessons every week?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두였고 not이 없으니까 don't you? you take piano lessons every week. don't you? don't you take them every week?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주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받지 않는다면 또 뭐라고 대답할지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표현, 마이클과 제임스는 수영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니? 이 표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Michael and James can swim. 했죠? 아, 할수 없다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can't swim이라든지 또는 뭐 cannot swim 이렇게 되겠겠죠. Michael and James cannot swim. 자,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can이고요. 조동사 들어갔고 not이 있죠. 그리고 요거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생각해 놨죠. 그러면 여기에 붙는 부가의 문물은 뭐겠다? Can they? 뒤에 생략된 말은 can they swim? 이겠죠. 수영할 수 있니? Mike and James cannot swim. Can they? Can they swim? 이렇게 물어봤을 때할수 있다면 아니야. 뭐, 그래 할수 있어. 아니 못해.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반드시 이거 they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되고 not이 있으니까 not이 없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였으니까 can they? 이 자리에 뭐 are they? do they? 이딴 거다 틀렸어요. can they밖에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뭐 do they? 이렇게 해놓고 또는 are they? 해놓고 맞냐 틀렸냐라든지 이 자리에 마이클 앤 제임스를 그대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든지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 잘생겼어 아닌가? 나는 내가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너의 동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I am handsome 이러죠. 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이고 not이 없죠. 그러면 비동사 쓰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부가의 문은 최대한 길이가 어때야 된다?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의 문에 not이 들어간다면 이걸 합쳐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합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거 없기 때문에. am n't 이딴 거 없죠. 그래서 am not을 써야 하는 부가의 문에서는 am not 대신에 뭘 쓴다 했습니까?
aren't 쓴다 했어요. aren't, aren't I? 아이고, 필기 꼭 해두세요. I'm handsome, aren't I? I'm handsome, 나 잘생겼어, aren't I? 아닌가? 나 잘생기지 않았나? Okay, am not I? 하지 않습니다. aren't I?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셨잖아. 이렇게 묻는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날 거고, angry가 생각날 거고, angry는 화난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r mom 화나지 않으셨으니까 isn't angry 하겠죠. your mom isn't angry. 너 어머니 화 안 나셨잖아 해놓고 아니냐? 화나셨냐? 이렇게 묻고 싶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부가의문문에는 not을 안 쓰겠죠. 그 다음에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생각났죠. 그러면 여기에 붙여야 할 부가의문문은 뭐다? is she겠죠. is she? your mom is angry. 너 어머니 화 안 나셨잖아. is she? is she 뒤에 생략된 말은 Is she angry? 화나셨니? 말이겠죠. Your mom is angry. 어머니 화 안 나셨잖아. Is she? 화나셨냐? 오케이. 그 다음에 넌 토요일에 학교 안 가잖아. 가냐? 이거죠. 넌 토요일날 학교 안 가잖아. 넌 토요일날 학교 안 가잖아. 아니니?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토요일날 학교 가니? 라고 묻는 거죠. 너 토요일날 학교 안 가잖아. 아니니? 란 말은 학교 가니? 오케이. 그러면 뭐 끊을게 보면 누가, 네가, 언제, 토요일날, 어디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가지 않는다 부터 표현하면 You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이러겠죠. You don't go to school ever on Saturday. 넌 안 가잖아 학교에 토요일날. You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자, 그러면 봅시다. 아니니? 라는 표현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미 한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둔데 not이 있으니까 여긴 not을 안 쓰겠죠. 그럼 뒤에 들어간 말은 Do you go to school? 까지만 생각해도 되겠어요. Do you go to school on Saturday? 예, 요게 생각된 거죠. 자, 이거를 왜, 이걸 쓰면 안 되지만 생각은 해둬야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할 때 틀리지 않게. 좀 이따가 이제 부가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략된 건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생략된 말은 Aren't I handsome? 이겠죠. 나 잘생기지 않았니? 이런 것들. 뭐가 생략된 건지. 쓰면 안 된다 했어요. 쓰면 안 되지만 하지만 생각은 해둬야 된다. You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Do you? 가냐? 했습니까? 너 학교 안 가잖아. 가냐? 아니냐? 가냐? 아니야? 가? 너 학교 안 가잖아. 아니 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너의 아버지께서는 낚시하는 것을 즐기신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너의 아버지께서 뭐 하는 것을, 낚시하는 것을 뭐 하신다? 즐기신다. 아니니?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 묻지 않는, 묻는 문장 아닌 부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your father, your dad 할까요? your dad가 enjoy 하는 친구는 이제 없겠죠. enjoys 낚시하다 fish, 낚시하는 거 fishing. enjoy는 doing만 좋아하죠. your dad enjoys fishing.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요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고, 안만 길어봤자 he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죠. 그리고 not이 없죠. 그래서 들어갈 말은 doesn't he, 뒤에 생략된 말 doesn't he enjoy fishing 이 생략했죠. 즐기지 않으시니 doesn't he. 그래서 알맞은 부가의 문문을 고르세요 하면 doesn't h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인데 not이 없고, 안만 길어봤자 꼭 해서 he. Doesn't he enjoy fishing? Your dad enjoys fishing. 너가 아버지 낚시하는 거 즐기시잖아. Doesn't he enjoy fishing? 즐기지 않으시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너의 시스터는 테니스 잘칠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 테니스 치다라는 표현 이제쯤이면 알아야 되겠죠. 테니스 치다라는 표현은 play 테니스고요. 그다음에 어찌시 잘이란 뜻의 말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누가 더? Your sister. 할수 있다네. 그럼 양념치 넣어야 되겠네. Your sister can play tennis. 어찌? Well. Your sister can play tennis well. Your sister can play tennis well. 자, 그러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인데 not이 없어. 그리고 your sister는 안 만들어봤자 can't she? 뒤에 생긴 말 can't she play tennis well? 이 생겼죠. Your sister can play tennis well, can she? 못하시니? 왜 시스터 잘 못하니? 이렇게 부가형으로 만들겠죠. 자, 그래서 알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not이 있으니까 not 빼고 안 만들어봤자 she, is sh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하다시 do인데 not이 들어있으니까 do you? 하다시 does인데 not이 없었으니까 doesn't he? Your dad enjoys, doesn't he? You don't go to school, do you? She isn't angry, is she? Your sister can play, can't she?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익혀도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답을 할때 반드시 전체 답을 생각, 답하는 말에 전체 답을 이 전체 답을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면 대답하는 말을 그냥 예를 들어서 yes, she is만 하고 맞냐 틀렸냐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생략된 말들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맞는지를 꼭 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보니까 뭐 no, she doesn't. 이게 알맞은 거라고 생각했다 치자. 그러면 진짜 알맞는지는 이 뒤에 생략된 말들을 다 써놓고 진짜로 이게 맞았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략된 전체 답을 생각하란 말은 생략된 부분 yes she is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지 꼭 생각하고 no she doesn't 했다면 뭐가 생략됐는지 생각하고 또는 뭐 yes he does 라고 해야 되는 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대신 왔는지 꼭 생각해보고 전체 답을 생각하고 알맞은 답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쉽게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들은 yes를 무조건 그래라고 생각하죠. 근데 yes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no도 그렇습니다. no가 항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석해보면 no가 그래라고 해석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es를 쓸지 no를 쓸지는 우리말 해석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뭐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yes인지 no인지 헷갈리면 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e is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 여기 not이 없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yes가 와야 되겠구나. 근데 보니까 뭐뭐뭐 해놓고 yes 할지 no일지 나중에 결정하라 그랬어. he is면 yes가 맞다인데 만약에 뭐뭐뭐 해놓고 he isn't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yes를 쓰면 안 되고 여기 반드시 no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not이 들어갈지 아닐지에 따라서 여기에 yes, no를 나중에 정하란 말입니다. 여기 not이 들어갈지 아닐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not이 있다면 no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 not이 없어야지 올바른 대답이 된다 싶으면 이 자리에는 반대로 yes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not이 들어갈지 아닐지 not이 들어가면 앞에는 no를 써야 되고 not이 안 들어간다면 앞에는 yes를 써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나왔어요. 제인은 친절하다. 아니니? 제인 친절하잖아. 아니니? 다 알죠? 이제 아니까 대답해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인 is kind. 해놓고, isn't she? 해야 되죠. 제인 is kind. isn't she?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냐? 라고 물어본 거죠. isn't she?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isn't she kind? 그러면
Jane is kind, isn't she? 를 해석하면 제인은 친절하잖아, 친절하지 않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제인이 친절하다 칩시다. 제인이 친절하다라고 치면 뭐뭐뭐 친절해. 그리고 만약에 친절하지 않다면 뭐뭐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친절하다면 일단 뭘 쓸지, yes 할지, no 할지는 나중에 하라 그랬어. 자, 제인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니? 아니, 친절해.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아니, 친절해. 그리고, 제이는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친절하지 않다면, 그래, 친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만약에 친절하다면, 다시, 써놓고 해야 되겠다. 친절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친절하다면, 아니야, 친절해, 걔. 친절하지 않다면, 그래, 친절하지 않아. 제인 친절하잖아, 친절하지 않니? 아니, 친절한데. 제인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니? 아니, 친절한데. 그래, 친절하지 않아. 이게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우리말로도 쓰면. 친절하지 않냐? 아니, 친절한데. 친절하지 않냐? 그래, 친절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말 뜻만 보고 여기 yes, 아니, no를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영어에 여기에 yes가 올지 no가 올지는 천천히 생각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아니야, 친절해 해서 yes, no는 나중에 결정하고 이 부분부터 먼저 쓰면 she is. 뒤에 생략된 말또 쓰면 She is kind 이러고, 그 다음에 그래 친절하지 않아, 친절하지 않냐? 그래 친절하지 않아 라는 말은 She isn't ki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아니야 친절해, 제이는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니? 아니 친절하던데 해서 여기는 not이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말 해석은 아니야 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쓸 때는 반드시 yes를 써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친절해. Yes, she is kind. 야, 제인 친절하잖아. 친절하지 않냐? 안 친절해? 아니야, 친절해. Yes, she is.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영어로는 yes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not을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not이 없다면 여기는 no가 아니고 yes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친절하지 않냐? Isn't she kind?라고 물어봤어. Isn't she?라고 물어봤을 때 친절하다면 She isn't kind죠? She isn't kind.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not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친절하지 않다라는 말은 영어로 할때 반드시 no를 써야 되는 거야. No, she isn't. Jane 친절하잖아. 혹시 친절하지 않냐? Jane is kind. Isn't she? 아니야, 친절해. 얼마 친절한데? Yes, she is. 그래, 친절하지 않더라. No, she isn't. 이거를 우리말만 보고 예스 노 정하면 안 된다 했어. not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것도 볼까요? 자, 너 매주마다 피아노 수업 받는다. 아니니. 자, 아까 했죠? 아까 했으니까 지금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다? you가 take 한다. 무엇을? 피아노 lessons를 every week마다.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둔데 not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don't you 뒤에 생략하면 don't you take them 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하면 don't you 아니야? 야, 너 매주 피아노 수업 받잖아. 아니야? 했을 때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답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업을 매주마다 받는다 그러면 뭐뭐뭐 수업 받아. 그 다음에 수업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뭐뭐 수업 받지 않는다인데,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자, 너는 매주마다 피아노 수업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받니? 이 말이죠. 너 매주마다 수업 받는다. 혹시 수업 안 받니? 그랬으면 아니, 수업 받는데 이고요. 수업 받지 않는다면 그래, 수업 안 받는데가 되겠죠. 너 매주 피아노 수업 받잖아. 아니야? 수업 안 받냐? 아니, 수업 받는데. 야, 수업 안 받냐? 그래, 수업 안 받는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걸 답을 쓸땐 얘를 영어 이거 여기는 노다. 이건 예스다. 한글만 보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뒷부분에 오는 말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 not이 있으면 no를 쓰는 게 맞고 not이 없다면 yes를 써야 되고 yes가 아니라고 해석된다 했어요. 한번 볼까요? 야, 너 매주마다 피아노 수업 받잖아. 안 받냐? 아니, 받는데. 그래, 안 받아, 수업.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말로는 수업 안 받냐? 아니, 수업 받는데. 수업 안 받냐? 그래, 수업 안 받는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쓰라고 했어. yes 할지, no 할지는. 그 다음에 수업을 받는다면 뭐라고 했다? I take them이 되겠죠. 근데 이걸 또쓸 필요 없고, 대동사 쓰면 되겠죠. 이거 하다시니까. yes, 뭐, do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안 받는다면, 뭐뭐 yes 할지 no 할지 나중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업 안 받으니까 I don't take 땜이겠죠. I don't take piano lessons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not이 있죠. not이 있으니까 그래 수업 안 받는다라는 표현은 뭐가 되겠다? No, I don't take them 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받을 때는 아니야 수업 받는다니까 이게 take them 대신 왔고 take them이 대동사 to가 됐을 거고 여긴 not이 없으니까 아니야 수업 받는다는 뭐가 될 거다. Yes, I do. 그래서 yes 할지 no 할지는 나중에 천천히 결정하세요. 천천히 not이 있는지 not이 없네? 그럼 여기는 아니 우리말로 아니지만 영어로는 yes다. 수업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 수업 받지 않는다. Yes 할지 No 할지 나중에 보고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되네. 그렇다면 그래 수업 받지 않는다는 No, I don't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크가 제임스는 수영 못하잖아. 할수 있냐라는 거 아까 했죠. 마이클 앤 제임스 can't swim 해놓고 부가 의문문은 뭐였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캔이고 낫이 있는데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니까 아이고 길다. 이제 안 해도 되겠죠. Can they? Can they swim? 걔도 혹시 수영할 수 있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다면 자, 이렇게 답은 뭐뭐뭐 그래 아니 그래 아니 그래 할수 있다 아니 할수 있어 그래 할수 없어 아니 할수 없어 이렇게 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뭐 우리말로는 뭐가 자연스러운지 자 마이클과 제임스는 수영할 수 없어 할수 있냐? 걔들 나는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할수 있냐? 그러면 야 걔들 수영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 부분 그 걔들 수영할 수 있냐? 뭐할수 있으면 그래 할수 있다고 못하면 아니 할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할수 마이클과 제임스는 수영할 수 없잖아. 할수 있냐? 그래, 할수 있어. 할수 있냐? 아니, 못해. 자, 그러면 yes 할지 no 할지는 천천히 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영어로 they can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not이 없으니까. 그래, 할수 있다가 뭐가 된다? Yes, they can. 야, 걔들 수영할 수 있냐? 그래, 할수 있어. 아니, 할수 없다는 no, they can't가 되겠죠. 여기 not이 있으니까 여기는 yes가 아니고 no가 와야 되겠죠. Mike and James can't swim. 걔들 수영 못하잖아. Can they swim? 야, 할수 있냐? 그래, 할수 있던데. 아니, 못해. 못하더라. 얘는 우리말하고 똑같네요. 여기 묻는 말에 not이 없으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이 가네. 근데 묻는 말이죠. 부가 의문문에 not이 있으면 우리말하고 반대로 되네. 야, 너 매주마다 피아노 수업 받잖아. 혹시 안 받냐? 아니, 받아. 그래, 안 받아. 오, 여기 not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니가 yes가 되고 그래가 no가 되네. 됐습니까? 그다음 난 잘생겼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대화가 이렇게 되겠죠. 난 잘생겼어. 아니냐? 난 잘생겼어. 아니냐? 나 잘생겼잖아. 아니야? 못생겼어? 그러면 아니, 잘생겼어. 나 잘생겼잖아. 아니냐? 못생겼냐? 아니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 잘생겼잖아.
아니야? 못생겼어? 그래. 너 못생겼어. 잘생기지 않았어. 나 잘생겼잖아. 아니야? 아니,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아니냐? 그래. 너 잘생기지 않아서 못생겼어. 맞죠? 그럼 여기도 이제 써보겠습니다. 못생겼다라는 말은 뭐하고 같습니까? 잘생기지 않았다 이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난 잘생겼어 아니냐라는 표현은 I'm handsome 해놓고 aren't I 해야 된다 했죠. 아, am not I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난 잘생겼어 aren't I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야 잘생겼어는 yes no는 나중에 정하라 했고요. 그러면 you are handsome 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는 아니, not이 없죠. not이 없으니까 아니야, 잘생겼어라는 표현은 yes, 아니야, you are handsome, 잘생겼어. 나 잘생겼어. 아닌가? 못생겼나? 아니야, 잘생겼어. no가 아니고 yes, you are라고요. 우리말로는 아니지만 영어로는 yes가 됐죠. 여기 not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못생겼어라는 말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떤 애들은 자 예스 할지 노 할지는 선생님 나중에 정하라 그랬어. 자, 그리고 여기에 you are ugly 이렇게 써놓고 아 여기 not이 없네.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예스다. 그래 못생겼다. 그래 또 영어 그래라는 말이 영어로 예스가 맞으니까 여긴 예스다.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죠. 왜냐하면, 자, 이거를, ugly는 못생긴이란 말은 잘생기지 않으니죠. 그러면 여기에, I am ugly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handsome이라고 물어봤잖아. 그쵸? aren't I 뒤에 생략된 말도 써보면, aren't I handsome이죠. 그러면, you are ugly는 ugly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ugly하고 같은 말이 not handsome이죠. 그러면 ugly를 지우고. 그렇죠. 그러면 not이 있는 거죠. not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not handsome을 ugly로 바꿨을 뿐, ugly하고 not handsome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ugly를 쓴다 해도, 마치 얘가 뭐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not handsome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는 yes를 쓰면 안 되고 그래 너 못생겼어라는 말은 뭐가 돼야 된다? No, you are not handsome. You are ugly. 됐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yes, no 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 화나셨잖아. 아니냐라는 말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의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셨잖아. 아니니? 뭐 다른 말로도 이렇게 막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너의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셨잖아. 아니니라는 말은 화나셨니 말이겠죠. 너의 어머니 화나지 않으셨잖아. 화나셨니? 아니니? 같죠. 자, 그럼 이제 영어로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r mom 화나지 않으셨다라고 했으니까 isn't angry. 해놓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not이 들어있으니까 not 없어질 거고 your mom은 안 만들어봤자 she니까 여기는 뭘 써야 되겠다. 아이고 is she angry 말이죠. 화나셨냐? Your mom isn't angry. 너의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셨잖아. Is she 화나셨니? 그랬으면 아니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니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니니라고 써있어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좀 화나셨니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화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말로 아니야 화나지 않으셨어가 되고 화나셨으면 화나셨니 그래 화나셨어 화나셨니 아니야 화나셨어 그래 화나셨어. 예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 yes, no는 나중에 생각하라 그랬고요. 만약에 화나지 않으셨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She isn't angry라고 대답하겠죠? 그 다음에 화가 나셨으면 뭐라고 하겠다?
She is angry를 하겠죠. 그럼 이제 yes 할지 no 할지 다 정해졌죠. 야, 너희 어머니 화안 나셨잖아. 화나셨니? 그래, 화나셨어. Yes, she is angry. 아니야, 화안 나셨어. No, she isn't angry. 자, 여기 부가 의문문에 not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하고 영어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죠, 이번에는. 근데 아까 전에 not이 있으니까 아니야. Yes, you are handsome. 난 잘생겼어. 아니니. 또 이거 지우고 뭐로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난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니? 이 말이죠. 응, 잘생기지 않았니? 아니야, 잘생겼어. 그래, 잘생기지 않았어. 못생겼어. 그러니까 yes 할지 no 할지를 꼼꼼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얘는 뭐 줄여서 선택지 중에 고르라 그랬으면 뭘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골라야 되겠죠. No, you aren't handsome. 잘생기지 않았어. 아니야, 잘생겼어. 아니야, 잘생겼어. You are, yes, you are handsome.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거. 넌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는다. 가니? 뭐뭐뭐 간다? 뭐뭐뭐 안 간다겠죠. 그러면 너는 안 간다. You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했죠? 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그리고 not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쭉 봤죠? 그 다음 안만 길어봤자 세 가지 생각하고, 그래서 do you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쓰여 있을 수도 있는데, 너는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아니냐? 가냐? 아니냐? 넌 토요일에 학교 안 가잖아. 아니야, 혹시? 가냐? 맞습니까? 그래서 do you 뒤에 생략된 말은 do you go. 부가 의문문은 do you만 써야 되고요. 지금부터 타이핑하는 거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있다는 걸 생각은 할줄 알아야 된다 했어. Do you go to school on Saturday? You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Do you?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간다면 넌 토요일에 학교 안 가잖아. 아니야? 가? 가? 그래, 간다 이러죠. 아니야, 안 간다 이러죠, 우리말로. 야, 가냐? 토요일 학교 가? 너 학교 토요일로 안 가잖아. 야, 가냐? 그래, 가 토요일 날도. 아니, 안 가. 나 고등학생 아니야. 나 고등학생이라서 가 토요일이라도. 아니야, 나 고등학생 아니잖아. 중학생이잖아. 안 가. 그러면 yes, no는 나중에 하라 그랬고, 여기는 I am 하면 큰일 나죠. Yes, I do고요. 그 다음에 뭐뭐 안 가면 I don't 하겠죠. 뒤에 생겼던 말은 go to school이죠. 그러면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아니야, 안 간다. No, I don't. 그래, 간다. Yes, I go to school on Saturday. 이거는 원래는 go to school on Saturday 였는데 너무 길고, 이거 대동사 go가 하다시니까 이렇게 yes I do. 그래, 가. No, I don't. 아니야, 안 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께는 낚시를 즐기시잖아. 아니니? 라는 말은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말이죠. 그쵸? 너희 아버지께서 낚시 즐기시잖아. 즐기지 않으시니? 아니야? 혹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즐기신다면 뭐뭐 즐기지 않으신다. 아, 즐기지 않으시면 뭐뭐 즐기지 않으신다. 즐기시면 뭐뭐 즐기신다 할 건데, 일단 위에 거부터 먼저. 오케이. 그래서 your dad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enjoys fishing. 그 다음에 not 없는 does죠. 그러니까 not 있는 doesn't 하고요. 그 다음에 your dad는 he, doesn't he 뒤에 생략된 말은 enjoy fishing은 안 만들어봤자 is 하죠. doesn't enjoy it. 그는 즐기지 않으시니? 자, 그러니까 즐기신다 아니니 라는 말은 또 우리말로 생각하면 즐기지 않으시니가 될 테니까
만약에 즐기지 않으시면, 그래, 낚시 같은 거안 하셔고요. 즐기신다면, 아니야, 즐기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Yes, No는 나중에 하라고 했고요. 즐기지 않으시면, 우리 영어로는 He doesn't enjo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즐기신다면, 일단 Yes, No 나중에 하고, 즐기시면 He enjoys fishing일 건데, 이건 대동사 뭐로 돼? 여기 이 안에 does 들어있는 거 보일 테니까. 그래서, 뭐뭐 he does 해서, 아니야, 즐기신다는 뭐가 된다? Yes, he does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우리말 해석은 아니야, 즐기시는데, 이지만 영어로는 yes, he does가 돼야 되고요. 즐기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은 not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낚시 같은 거안 하셔. No. 우리말로는 그래이지만 영어로는 no, he doesn't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시스터는 테니스를 잘칠수 있다 못 치냐라고 물어봤을 때뭐뭐못 친다 뭐뭐잘 친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영어 먼저 Your sister can play tennis well 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인데 not 없고 Your sister she니까 그래서 can't she 그렇죠. Can't she play soccer, play tennis well? 헤이, 못 치냐? 잘못 치냐? 그랬어요. 야, 너의 시스터, 너의 누나는 테니스 잘 치잖아. 못 치냐? 그러면 우리말로는 못 친다면 그래, 못 쳐가 될 거고. 야, 못 치냐? 했을 때 아니야, 잘 치거든. 이러겠죠. 자, 그러면 yes, no는 나중에 하라 그랬고요. 못 친다면 she can't play tennis well 이고 요까지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잘 친다면 뭐뭐 she can play the tennis well 이죠. play tennis well 이죠. 그럼 여긴 not이 누시고 쳐다봐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야 잘 쳐는 yes, she can 이고요. 그래 못 친다는 여기에 can't 할때 not이 있으니까 no, she can't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몰랐던 것들 꼭 필기하시고요. 다음 설명. 여기 보면 the boys are playing a game이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not이 없으니까 aren't they playing a game이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니? 인데 게임 안 하고 있냐? 라는 거고요.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 아니니란 말이랑 게임 안 하는 중이니란 말하고 같은데 만약 게임하고 있으면 아니야. 게임하고 있어. 이게 영어로는 yes, they are playing a game이 되는 거죠. 만약 게임 안 하고 있으면 그래 게임 안해 되는데 영어라면 no, they 게임 안 하니까 aren't 해야 되는 거죠. No, they aren't playing a game. 그래서 그래가 yes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Jenny loves pizza. Jenny는 피자 좋아하잖아. Doesn't she? 라는 말은 안 좋아하니 우리말로 하면 안 좋아하니가 되죠. 그럼 안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좋아해 뭐안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안 좋아한다면 그래 안 좋아해 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야 좋아해는 yes she loves pizza yes she does 고요 지금 아니라고 해서 no를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래 안 좋아해는 안 좋아한다니까 일단 she doesn't love가 되는 거고 she doesn't니까 여기에는 no, she doesn't가 그래 안 좋아한다가 되는 거죠. 다음 you didn't go out last night. 너 어젯밤에 안 나갔잖아. Did you? 나갔었니? 나갔었니? 나갔니? 외출했니? 그러면 그래 외출했다는 yes, I did가 될 거고요. 이거는 여기에 not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가 우리말로 그래가 영어로도 yes가 되죠. 여기는 다 not이 있으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대답이 우리말과 영어가. 하지만 여기 not이 없으니까 야 나갔었냐? 그래 나갔어. 안 나갔으면 아니야 난안 나갔어. No, I didn't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이이 얘기가 그겁니다. 뭐 형태와 부가의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이게 많이들 틀리는데, 뭐 부가의문의 형태와 상관없이 대답하는 내용이 yes, 긍정이면 yes다, 부정이면 no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지금 설명했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해놓으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자, you are a student, aren't you? 했어. 너는 학생이다,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니? 학생 아니니? 그러면 아니요, 학생인데요, 이러겠죠,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yes, I am. 아니요, 쳐다보고 no, 쓰면 no, I am. no, I am not. 여기 I am not 하면 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 학생이라면 학생 아니니? 아니요, 학생인데요. yes, I am. 학생이 아니라면 그래, 학생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학생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학생 아닙니다. 해석은 그래요. 저는 학생 아닙니다. 이지만 영어로는 no, I'm not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에는 will you를 붙이고, 제안문에는 shall we를 부가의문으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open the door. 문좀 열어주세요. 해놓고 will you 뒤에 생략된 말이 open the door겠죠. Open the door. 자, 뭐 이거 will you만 되는 건 아닙니다. Open the door 해놓고 will you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can you도 돼요. Open the door. Can you를 붙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어? 응? 그러면 이거 혹시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창문 열어달라고 부탁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 부탁하기 몇종 세트였어? 부탁하기. 너나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몇종 세트? 4종 세트였죠. 그러니까 명령문의 부가의문은 will you? Open the door.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will you? Can you? Could you? Would you도 있다라는 거. will you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표로 will you 알아두시고요. 다음 제안문에서는 shall we를 쓴다. Let's take a rest. 우리 다 같이 쉬자고 했죠. 자, 여러분들 뭐 배웠냐? 제안하기 몇종 세트 배웠어요? 4종 세트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쉬자 할때 Let's take a rest. 그다음에 또 뭐도 배웠냐? Why don't we take a rest라든지. 그다음에 Shall we take a rest?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Shall we dance 할 때. 우리 같이 춤출래? 라고 제안할 때 Shall we dance? 했으니까 Shall we take a rest? 할수 있죠. 제안하기 4종 세트 이거 말고도 뭐 여기에 Let's take a rest. Why don't we take a rest? Shall we take a res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네 번째 How about은 조심해야 되죠. How about taking a rest? What about taking a rest? 이런 거 있었죠. How about 전치사니까 동명사 집어넣어서 taking a rest. What about taking a rest? 이 중에 shall we 있었죠. 그러니까 제안할 때 let's take a rest랑 shall we take a rest랑 똑같은 뜻이죠. Let's take a rest랑 shall we take a rest랑 똑같죠. 그러니까 제안문의 부가의문은 shall we 뒤에 생략된 말은 shall we take a rest가 생략됐겠죠. 그래서 shall we도 제안문의 부가의문으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숙제 두 가지 체크해 오시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문 들어갈 거니까 본문 미리 예습해 두세요. 수고했습니다.